여성 인물들이 조연으로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인물이 반드시 남성일 필요가 없다면 여성으로 설정을 하자. 첫 책만 잘 되고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도 많았고 내가 뭔가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어느 정도 봐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SF를 주로 쓰는 작가 김주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독자로서 느낀 아쉬움을 해소하고 싶어서가 큰 것 같아요. 모험 이야기나 SF 판타지를 되게 좋아하는 독자였는데 항상 이런 이야기에는 여성 인물들이 조연으로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이 인물들이 항상 협력하는 존재 혹은 이제 주인공을 서포트하는 존재로만 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읽으면서도 살짝 미묘한 소외감 같은 걸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떤 인물을 쓸 때 이 인물이 반드시 남성일 필요가 없다면 여성으로 설정을 하자라는 그런 원칙이었고요. 첫 소설집이 크게 잘 되고 나서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었어요. 첫 책만 잘 되고 다시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도 많았고 처음의 성공이 운에 기댄 것이었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부담감을 이겨낸 방법은 그냥 많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많이 쓰고 외부의 평가보다는 내가 뛰어넘고 싶은 도전 과제를 설정하자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더라고요. 나의 도전 과제를 넘어서는 건 정말 나의 내면에 있는 기준이니까 이것만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발표한 늑지의 소년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글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짧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 제가 책을 거의 10권에 쌓아놓고 읽었거든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이 노트에 옮겨 적었는데 소설의 씨앗 될 뻔했던 그런 메모들이 있고요. 실제로 소설이 된 메모들도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여기에 이렇게 모아둔 메모를 에버노트나 스크리버너로 다시 옮겨서 모으거든요. 계속 참고하면서 소설을 구상하는 편이에요. 책을 읽다가 이거 뭔가 SF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여기 메모로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메모의 개수가 430을 기록하고 있네요. 마감이 다가오면 메모 폴더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아이디어를 꺼서 글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좀 하나의 아이디어로는 소설이 되기 좀 어렵고 내가 기발하다고 생각한 두 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묶으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항상 일상적으로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20대까지만 해도 내가 뭔가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어느 정도 봐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30대가 되고 또 1년을 이렇게 지내보니까 생각보다 30살 정말 어린 나이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엄격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서도 대충 살자 라고 말씀드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또래 여성분들한테 갖고 있는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글을 쓸 때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독자님들이라고 할까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시대를 지나오고 저와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는 분들이 이 글을 읽는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솔직한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